엘렉기타가 입술망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엘렉기타가 나오고 색소폰이 있죠. 딱 전반부하고 중간 간주 부분 두 군데 있는데요. 그러나 적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악보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초반에 간주는 스타카토를 좀 가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런 느낌으로 갖고서 연주를 해야 노래가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 들겠죠. 네, 이렇게 가고요. 중간에 이제 1절이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의 일렉기타는 단음이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퇴직할 무렵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색소폰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됐건 색소폰이 됐건 음악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그몇 가지 원칙을 시켜서 꾸준히 해왔는데 그 10가지 원칙을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즐기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움은 열정이 있죠. 자기의 온갖 열정 속에 빠져들면 자연히 즐거움이 생겨나니까 음악을 즐기면서 하는 자세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리를 익히는 것입니다. 음악 기초를 배워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흉내 내기가 아니라 왜 이런 멜로디가 되고 이런 스케일이 나오는지를 원리를 익혔을 때그 즐거움 배가 되고 또그 열정도 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손을 놀리지 마라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손가락으로 기타 스케일을 반복하거나 색소폰의 스케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상상 속에서 반복하면서 손이 늦지 않도록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랍니다.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기본을 무시하고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 거북이처럼 두벅두벅 걸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로 애드립하는 것, 곧바로 말씀드려서 즉흥 연주를 즐길 수가 있다면 100% 성공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서툴겠지만 어떤 노래가 나오든지 간에 오브리로 기타나 색소폰으로 즐길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100%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늘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드립은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중간에 어떻게 애드립이 들어가는지를 귀로 듣고 그것을 또 스스로 자기가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애들의 감각을 익히는 것. 여기에서부터 음악의 진정한 즐거움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죠. 화성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재즈 화성학도 필요하다면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반복 연습이 생명입니다. 마디벨로 끊어서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악보를 빨리 보고 손으로 옮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몸이 그루브를 타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박자와 리듬은 그루브입니다. 어려운 박자와 리듬 기초를 반드시 익힌 후에 이제 몸이 리듬을 타고 손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이제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스승도 영원한 제자도 없다는 말을 늘 생각하시면서 배움의 자세로 그 배움이 즐거움이 되도록 그게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겠죠. 만일 그것이 배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면 음악은 영원히 이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즐길 수도 있고 남에게 선물로 연주를 들려줄 수도 있고 네, 이런 과정이 되기까지는 부단한 즐거움을 동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